Times. 네, 이 색깔이 좀 에이지드 된 컬러라고 합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번에 새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요. 에이징된 컬러를 재현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 팬더의 기준이 있겠지만 네.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색상이 지금 에이지드 셔우드 그린 메탈릭이거든요. 네. 근데 셔우드 그린을 찾아보면 원래 색상이 이거보다 더 진한 것도 있고 더 연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당연히 이제 기준이 있어서 이런 정도를 했겠지만 일단 컨셉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팬더의 오리지널 컬러가 시간을 거쳐 썬텐한 모습을 재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에 만약에 셔우드 그린 컬러로 출시가 됐다면 내가 샀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 한 50년 시간이 지나면 색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라는 얘기면 시간이 지나면 보통 색이 조금씩 연해지잖아요. 좀 바래잖아요. 예. 바랬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좀 더 진한 컨셉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보면 그냥 뭐 바래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개념으로 보자면은 뭐 NOS 같은 개념인 거죠. 네, 그렇죠. 뭐 컨셉으로 해서 이런 색상이긴 하지만 그 색상을 세월의 50년의 흔적을 녹여낸 게 아니고 그냥 그 색상으로 새 걸로 출시를 한 거니까. 네, 뭐 빈티지 화이트도 그렇고요. 뭐 에이지드 옐로우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이거 페이지드 그 셔우드 그린 원래 색깔을 우리가 짐작할 수 없으니까 더 진했을 거야. 60년대는 더 진했을 거다. 네, 라고 그냥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색상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다코타 레드. 아, 팬더의 둘 다 빨강인데. 네, 둘 다 오리지널 색상이죠. 그래서 셔우드 그린과 다코타 레드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에이징된 컬러를 재현한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60 컬렉션을 오늘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거 그냥 아직 그 리뷰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 150만 원대로 텔레 사고 싶으신 분은 이거 사세요 그냥. 가볍고 좋습니다. 엄청 가볍고 진짜 편안한 연주감을 보장을 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 여기 1펜 딱 1분 국기가 일장기가 딱 달려 있네요. 아하 참 이 탐나게 생겼네요. 색깔도 이쁘고 그렇습니다. 네. 153만 9천 원의 가격 아주 적당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은 98cm 무게는 2.91kg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가볍습니다. 44플러스 2mm의 두께 12프렛 뒷둘레는 77mm고요. 베이스우드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지드 셔우드 그린 메탈릭 메이플 U쉐입 넥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올라가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 너트 너비는 41.02mm입니다. 로즈우드 지판에 241mm 지판공 일반 지름,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빈티지 프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은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 2개,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3세들 빈티지 스타일 텔레 위드 스레디드 스틸 세들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리지널 컬러가 시간을 거쳐 썬텐한 모습을 재현한 모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가 페이디드가 됐는데 이게 그러게요. 선생님의 표현 푸들푸들하다라는 네, 느낌이 네, 잘 어울리는 네. 페이디드 된 사운드. 좋은데요? 어우 텔레 그 공격성도 있고요. 네. 고양이 같이 오 굿 마샬이고요. 적당히 날카롭고 아, 저 듀얼리스트고요.
잘 어울립니다. 아, 레드락스 한번 넣을게요. 레드락스랑 아주 궁합이 좋네요. 게인이 생각보다 아주 하이 게인이 뽑힙니다. 일제답게 깨끗하고요. 네. 10까지 넘어보겠습니다. 오우. 오, 상당히 하이 게인이에요. 웬일이야. 생각보다 진짜 게인이 잘 나오네요. 아, 그러네요. 네. 이거 뭐 이게 이 클린 톤은 좋겠죠, 뭐. 마음에 듭니다. 오, 소리 괜찮네요. 마음에 들어. 네. 좋아요.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루스로 한번 쳐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와, 생각보다 좋다. 강렬한 하이게인, 네. 푸들푸들한 클린톤, 아, 좋네요. 매력적인 메이드 인 재팬 기타였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즐거운 숲속 트래킹. 즐거운 숲속 트래킹. 네. 알겠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목소리는 그대로네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약간 뭐 선텐된 모습을 재현했다고 하는데 뭐 사운드는 아주 짱짱합니다. 그러네요. 네. 좋아요.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호.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1. 딱 건강한 기타의 에이. 표상 같은 그런 점수죠. 25, 15, 15, 15 이상, 70점 이상. 네.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2, 71.5 나왔습니다. 이거 사시면 되겠네. 네, 딱 좋네요.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좋은 기타. 아주 밸런스 좋은, 가성비 좋은 기타. 네, 오늘 이렇게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60 텔레캐스터 에이지드 컬러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타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